시가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돈은 적게 들고 거주기간은 더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엄보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등촌동의 한 공공임대 아파트. 윤도현 할아버지는 이곳에서 8년 넘게 거주하고 있습니다. 3천만 원 조금 안 되는 보증금에 월 임대료 22만 원이어서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2004년도에 와가지고 지금 두 늙은이가 사는데 23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냥 사는 거예요. 국토부와 국토연구원이 전국 임대주택 거주자 6만 가구를 대상으로 2011년도 임대주택 거주가구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매우 높았습니다. 특히 민간임대 거주자의 경우 임대료 비중이 40%가 넘었습니다. 전세 보증금 기준으로 공공임대가 일반 임차보다 1,500만 원 정도 23% 더 저렴했습니다. 비용이 낮다 보니 공공임대에 오래 거주하려는 성향도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실제 공공임대주택의 평균 거주기간은 6년 정도로 일반 임대에서 사는 가구보다 2배 가까이 길었습니다. 한번 공공임대에 들어가면 비용도 적게 들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데 따른 결과입니다. 정부는 결과를 바탕으로 매입 전세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공공임대주택의 유형과 규모를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민간 참여 보금자리 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 등의 도입에 대해서는 기업의 수익성과 함께 정책적 고려가 충분히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민간 부분이 기업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뿐만이 아니라 기업들이 원래 해야 영리 추구에 대해서 전세나 보증금이나 월세에 대해서 얼마만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필요하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전세 상한제 같은 규제가 과연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첫 평가에서 합격점을 받은 공공임대주택. 이 시스템을 민간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공공 중심의 임대주택 관점 변화와 함께 임대에 필요한 관리 시스템 등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엄보람입니다. 10월 수도권